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승리를 할 수 있어서 기뻤고 모든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또 웃으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. 파슨슨 선수 상대로는 올 시즌 좋지 못했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실투가 하나씩 들어왔는데 그게 놓치지 않고 좋은 타구로 연결되었고 팀에 점수를 내는 좋은 타격이 나와서 네, 기분이 좋습니다. 첫 타석에 들어가면서 전광판에 1300경기 출장이라고 나와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오래 한 것 같습니다. 원정 갔을 때 선수들이 한 번씩 치킨 사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. 제가 먹고 싶어서 먹자고 할 때도 있습니다. 그 메뉴는 각각 지역마다 다 달라서 대구에 가면은 똥집 튀김을 먹고요. 대전에 가면은 개동치킨을 먹고요. 서울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먹고요. 네, 보통 그렇습니다.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인가? 뭐였더라?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. 맞나?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. 노랑통닭도 먹고요. 다 할까? 혹시 모르잖아. 노랑통닭도 먹고요. 교촌치킨도 먹고요. 네, 호식이 두 마리 치킨도 좋습니다. 지금 NC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경기들이 중요한 순간인 것을 다들 알고 있고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가을야구 진출 여부도 걸려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 조금 더 진지하게 남은 경기에서 가을야구 하듯이 네, 조금 더 집중해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